안녕하세요. 전윤진양을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전국의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2월 말에 동해 포항중학교를 방문했을 때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아주 친절한 서비스를 해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후문에서 만나서 인사를 드리고 명함을 드리니 손수 교정을 안내해 드리겠다고 하시면서 일일이 학교 교정을 저와 함께 다니시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지금까지도 그 방송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뜻으로 너무나 멋진 분들, 따뜻한 분들을 만나 뵈서 정말 가슴 깊이 감사를 드리는 마음에서 항상 공산교육재단 이사장님과 포항 동해중학교 교장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마침 때가 때인 만큼 또 우리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식사대를 함께 하자고 제의를 해서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너무나 감동스러웠습니다. 모두 저한 자리에 계신 분들,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모두들 이사님을 비롯해서 아주 따뜻한 그런 마음씨의 소유자이셨던 것 같습니다. 공산교육재단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교장 교감 선생님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것, 그런 기억이 나서 오늘 특별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전유진 양이 전국적으로 또 전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와중에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교장, 교감 선생님들, 학교 교직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또 포항 동성고등학교를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3년도에 수능 대박, 포항 동성고등학교가 수능 만점자가 그때 탄생을 했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이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백두대간의 끝이죠. 또 자리가 너무나 명당 자리다. 그래서 거기에 큰 인물이 날 것이다. 앞으로 로벨상을 받을 위인이 태어날 인물이 것이다. 탄생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중학교에서는 또 그동안 큰 인물이 없었는데 우리 유진 양이 멋진 그런 모습으로 대한민국의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산교육재단 너무나 인재들이 많이 앞으로 갈 것으로 기대되고 또 식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너무나 따뜻한 분들이다. 이런 따뜻한 분들 대해서 사랑을 받고 따뜻한 마음 기운을 받아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포항동해중학교, 포항동성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 여러분들도 그러한 따뜻한 분위기를 받아서 졸업하게 되면 우리 사회에서 따뜻한 마음 그대로 전파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큰 사회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예진 양도 그와 같은 따뜻한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연말을 하고 또 인생을 쌓아가고 아주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로서 거듭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우리 항상 전유진 양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가수의 꿈도 키워서 하루하루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전유진 양의 파이팅을 위해서 건배합시다.